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줄 부동산 멘토 북승규입니다. 자, 오늘은 25년차 실전 투자자이고요. 부동산 투자 이렇게 쉬웠어? 그리고 부동산 상승 신호, 하락 신호의 제자이신 부룡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부룡님이 이제 25년차 실전 투자자이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또 언제부터 또 어떠한 계기로 좀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는지 이게 좀 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가질 건 고등학생 때부터였어요. 와, 고등학생 때부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3 때 그 어머님, 아버님이 장사를 하시던 그 상가 네. 그쪽이 경매가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다 털리고 나오셨었거든요. 그때 이제 깍두기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 경매시장에 계시던 맞아요, 시기. 맞아요, 맞아요. 네, 등치 있으신 분들. 네, 그런 시기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뭐 그때도 뭐 저는 이제 서울 신월동에 있는 반지하 그에 살고 있었던 때인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 돈 벌고 싶다. 근데 그 옆에 또 이제 저희 친척분 중에서도 분명히 부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때 남들이 얘기하는 강남 부자, 빌딩 가진 사람. 어? 친척분들이 그런 분들 계셨어요? 저랑 직접적인 건 아니고 외가 쪽에 먼 친척벌 되시는 분이 그래서 그분 얘기를 가끔 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부럽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부동산이 해야 되겠다. 부동산이 답이다. 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일단 종잣돈이 없으니 그냥 혼자 마음만 하고 있다가 회사에 들어간 97년부터 입사를 했던 게 97년이니까 그때부터 하려고 했었죠.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어떤 종목을 시작했으며 네. 또 그 결과가 또 만족스러웠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모호했던 게 처음에는 제가 집을 샀던 거는 흔히 말하는 외환위기 때였어요. 98년도. 네, 예. 98년 외환위기 때 급락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급락을 해가지고 남들 막 공포에 질렸을 때. 공포에 질렸는데 저는 공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어차피 바닥인데 뭐. 네, 맞아요. 예, 어차피 바닥인데 뭐 공포고 뭐고. 그리고 또 그런 류의 사람들은 에이, 한번 전쟁이 나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완전히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리셋 할 수 있도록. 제 입장에서 리셋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공포도 어떻게 보면 공포를 느낄 만한 뭔가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었을 때 공포가 느껴지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없었으니까 이 리셋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 주변을 생각해 보니까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나는 이걸 갖다 너무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네? 근데 그땐 처음에 그래서 어쨌든 회사에서도 그때 대출도 받고 그 당시엔 개인 대출이 좀 어려웠잖아요. 네. 어려웠던 맞아요. 시장이니까 흔히 말하는 주택은행 당시 국민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출 그다음 회사에서 좀 받을 수 있는 대출 해가지고 그냥 집을 샀죠.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진짜로 올랐어요. 그렇겠죠. 이제 그때 네. 샀으니까 제가 바닥에 네. 샀으니까 네. 올랐는데 그거 오르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한 2천 올랐나요 당시에 한 1년도 안 됐는데 2천 정도 오르니까 세상 뭐 다 가진 것처럼. 네, 다 가진 것처럼. 어깨에 힘들어가고, 이제 그러던 상황에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던 거를 제가 명의변경한 청약통장이 있었어요. 그걸 당첨이 됐죠. 오. 그때가 99년으로 기억하는데. 와, 그럼 진짜 타이밍 좋다. 네. 그렇죠. 근데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는데 예, 예, 예. 그 타이밍이 결국 저로 하여금 불용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게 됐던 그런 되게 좋은 경험을 하게 했었는데 그때 분양권 당첨되자마자 연락이 오는 거예요. 당첨돼서 연락을 왔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설마 팔아라고? 당첨됐는데 나한테 바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예, 예. 뭐 고민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팔았고 예, 예. 예. 산 사람을 되게 바보처럼 생각했고 그리고 그 생각이 알고 보니 제가 바보였다는 거를 한두 달 안에 알았죠. 바로 뭐 한 3-4천을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아 이거 분양권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진짜 집중적으로 했던 건 분양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집은 그냥 일반적으로 샀고 예, 예, 예. 조금 오르고 좀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그동안 했으니까 그래서 청약 당첨이 됐고 그랬는데 팔고 분양권이라는 게 움직임을 보고 그때 되게 열심히 했죠. 사실 2000년도 들어왔을 때 2000 초반 같은 경우에 그 분양권의 시장이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분양권 투자를 할 정도의 열풍인 시절이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열풍이었고요. 그쵸. 이게 지금 제 기억이 너무 오래돼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세금이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예. 2004년인가? 그 네. 들어가기 전까지는 세금이 없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2003년인가에. 네. 2003년인가에. 그러니까 분양권의 세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금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기회였잖아요. 예, 예. 뭐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했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깨 힘들어가고, 이제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그러다가 규제 들어오면서 제가 그냥 완전히 삐끗했죠. 그때가 이제 노무현 정권 때. 네, 맞습니다. 들어왔던 규제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사실 어떻게 보면 규제가 들어왔을 때는 사실상 시장의 움직임 그렇게 크게 반하지 않았다가 네. 결과적으로 금융이 왔었을 때 딱 꺾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어쩌면 지금하고 거의 판박이? 많이 무슨?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옆에서 계속 듣고 보면 이제 원래 이제 부영의 이미 자체가 네. 좀 이렇게 차분하고 네네. 굉장히 좀 신중한 네. 그런 어떤 투자의 모습을 갖고 계세요. 네네. 네,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 같은 그 아유, 이미지를 계시는데 네. 원래부터 이런 성향이셨어요? 성향 자체는 조금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돈이 벌린 곳 눈에 수익이 보이는 그 순간에는 그것보다는 돈독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네. 되게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적극적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성향을 만들게 된 게 네. 그때 그 분양권에 돈독이 올라서 미친 듯이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실패담이 저를 신중한 투자자로 네, 딱 네. 이미지를 갖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준 그래서 지나고 보면 되게 감사했던 건데 다시 하고 싶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저 먼저 말씀하셨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네. 투자를 했고 또 분양권 네.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고 뭐 그걸로 인해서 저는 또 많은 또 어떤 그 자산도 네. 증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과거에 어떤 겪으셨던 어떤 투자나 네. 내지 뭐 어떤 사업의 실패가 있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언급은 하지만 언급하기 싫을 정도의 그 상황이 그 분양권이었어요. 아, 오히려 그, 분양권이 약도 됐지만 독도 됐다. 네, 왜냐면 많이 매집했으니까 이게 명목수익이잖아요. 예. 그 명목수익을 했는데 그때 규제가 들어왔죠. 규제가 들어오면서 제 기억으로 벌써 20몇 년 되니까 저도 막 제 나름대로 과공이 돼서 약간 틀릴 수는 있어요. 예. 틀릴 수 있는데 제 기억으로 그때 분양권 전매 금지. 근데 한 번까지는 허용해 줄게. 예, 예, 예. 그 근데 한 번도 안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그 상황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 예. 상황이 나왔는데 그 상황이 딱 나오자마자 저는 아, 한번 할 수 있구나. 뭐 괜찮겠네. 네. 아니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저는 투자자였고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투자자여야 돼야 되는데 한 번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내 거를 사주는 사람은 못 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투자자의 움직임이었는데 실수자밖에 못 사느니까 갑자기 분양권 가격이 막 떨어지고 저는 팔 수가 없고 감당이 안 되죠, 그럼 진짜. 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입주할 때 어떻게 잔금을 치를 거며 아마 요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고민이 비슷할 거예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분양권이든 아니면 일본 뭐 아파트든 부동산이든 네. 팔고 싶어도 팔지 못했을 때 네. 이때 받는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네. 거의 잠을 못 이루죠. 더더구나 저는 완전히 초보자였잖아요. 완전 초보자니까 사실 뭐 그거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매번 하는 족족 오르고 하는 족족 성공을 하다 보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처음 겪는 그 충격이 그러지 않아도 이제 되게 뭐라 그럴까 위축되면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그걸 갖다 또 단시간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 압박감으로 하여금 결국에는 그 고민하는 끝에 결국에는 해결은 했지만 번 돈이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아. 그 명목이고 실제 매도하고 난 다음에는 아니구나. 매도하고 난 다음에 저는 진짜 손해를 봤죠. 손해를 엄청나게 봤는데 손해를 보고도 즐거운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아, 손해를 봤는데 즐겁다. 네. 마음이 편안한 걸 봤어요. 네.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살 것 같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한 달 정도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리고 끝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1년 정도 우울증이 왔어요. 아, 우울증은 왜? 속상하니까. 아. 다 날렸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좋았다가 그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아, 손해보고도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는 거구나, 뭐 느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이후에 나는 뭔가 이게. 무엇을 했으며 네, 허무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에. 그러면서 이제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투자가 도대체 뭐냐. 도대체 그 어깨 힘들어갔던 그 상황과 지금 상황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건 똑같은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냐. 열심히 노력하고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그 당시에 10인10이라고 그래서. 맞아요. 10년에 10억 벌기. 네. 10억 벌기가 유행하던 시기였죠. 엄청 유행했죠. 예, 유행하던 시절이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됐지? 그래서 한동안 고생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이제 그 이후에 흔히 말하는 제가 하는 투자의 성향이 그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했을 때 고민했었던 투자의 본질이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셨나요? 투자의 본질이 다 정리가 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컸는데, 사실 그것들이 한 번에 다 정리가 되진 않고요. 그리고 또 쳐다보기고 싫었어요, 부동산이. 그렇죠. 그렇게 나를 애 먹였다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뻐하다가 나를 배신하고 나니까 쳐다보기도 싫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아마 2004년 그때는 1년간 한 침체장이었는데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갔는데 2005년부터 또 급등장이 오니까 뒤처졌는데 또 뒤처지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걸 보면서 진짜 멘탈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던 상황에서 아 다시 한번 이제 출발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이제는 뭐 어차피 뒤처진 거. 그렇다고 내 목표가 좀 흔히 말하는 그때는 아주 단순해서 그냥 부자 되는 것 이거였으니까 뭔가 제대로 노력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되게 다양한 책도 있었고 그 보면서 아 이게 사람을 아는 내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데 그리고 내가 그때 욕심을 다 당했는데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뭐 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심리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지식이 쌓이고 쌓이고 그러면서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흔히 말하는 시장에, 제 책에 항상 나와 있는 시장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도 제 나름대로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체계화되면서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라고 배우게 되고 저 나름대로 기준이 생기니까 그다음부터는 실패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어떤 기준을 담은 책이 바로 이 책이네요. 부동산 상승 신호, 하락 신호. 네, 처음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 이렇게 쉬워서 첫 번째 책이었는데 그 뒤에는 신중하다 보니까 신중하게 그냥 거기 맛배기만 보여주자. 그래서 첫 번째 책에는 뒷부분에 그때 이제 2017년에 나왔었는데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더라. 그리고 과거도 보니까 이렇더라. 그 다음에 경제 현상도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움직이는 경기 그 침체도 있고 상승도 있으니까 부동산도 이럴 거야 라고 딱 맛보기만 했는데 요것만 보고 또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적어본 거죠. 두 번째 책이.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이 이제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사이클. 특히 사이클, 부동 사이클을 한 7단계로 세분화시켰더라고요. 네네. 그 중에, 그 7단계 중에서 지금 현재, 현재 시장은 지금 어느 단계 정도 이렇게 와 있다고 좀 보이시나요? 일단,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불용이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하고 그 말만, 결과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도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하시니까. 맞아요, 맞아요. 일단 저는 침체기부터 마지막에 쇠퇴기까지 그 과정에서 쇠퇴기 직전이 이제 급등기거든요. 그 상승기가 상승기, 확산기, 급등기, 그다음에 쇠퇴기인데 어떻게 보면 작년, 재작년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급등기가 맞다고 봐요.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까요? 부동산 사이클 7단계가 정확히 어떤 단계들일까요? 일단은 시장이 안 좋은 단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침체기. 근데 침체되게 되면 계속 침체가 된 상태로 갈 수가 없거든요. 경기도 영향을 주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회복하려고 하는 단계. 그리고 또 정부는 무언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 그게 그래서 저는 그 단계를 회복 준비기라고 했고요. 그리고 정부의 그런 어떤 노력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흔히 말하는 회복기. 그 회복기가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안 좋았던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사람들이 오른다 하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상승기. 그리고 이제 상승기 때 돈을 번 사람들을 보면서 그다음부터 어디 돈 벌 데 없나 라고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나서 확산되는 시기가 확산기라고 표현했고요. 이때까지 못 믿었던 사람들까지 들어와서 이제는 다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런 동네도 올라? 라고 하는 동네까지 오르는 시기가 급등기라고 표현한 거고요. 이렇게 다 오르게 되면 흔히 말하는 많은 사람이 이미 들어와서 돈 다 썼고 그 다음에 웬만한 동네는 다 올랐고
그러면 할 데가 없으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나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면서 주저하는 그 상황이 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침체기로 빠지는 과정이 쇠퇴기.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침체기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7단계로 제가 구분을 한 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바로 직전 한 2년간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급등했죠. 급등기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쇠퇴기로 접어드는 과정일 거다. 이제 이러면은 지금 꽤 길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불용이 쇠퇴기라고 그래. 이게 네. 이렇게 가니까 제가 답답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급등기에서 쇠퇴기로 접어들 수 있는 과정에 접어든 건 맞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여기서 조금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고 싶은 게 급등기 다음에는 무조건 쇠퇴기가 온다가 아니라 급등기 다음에 이 쇠퇴기 과정에서 힘겨루기 과정이 지금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반등장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막연하게 바로 다음에 쇠퇴기 무조건 올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과정의 힘겨루기가 지금 상당히 지금 강하게 부딪히고 있다가 금리 인상이라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렇게 빠른 금리 인상이 크로스 카운터를 맞고 지금 완전히 그로기에 빠진. 근데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나면은 다시 다른 뭐 수요 증가라든지 공급 부족이 다시 조금 반등을 만들 수 있어서 저는 쇠퇴기라고는 바로 말씀 못 드리고 있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어쨌든 쇠퇴기의 초입 단계는 들어온 것 같다. 네. 예, 그렇게 보는 거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쇠퇴기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다음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네. 이거는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네.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